차트 반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기서는 하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중이 있죠, 하중. 자, 하중은 우리가 재료의 어떤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하죠. 그 하중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얼만큼 견딜 수 있는가, 견디지 못하는가.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붕괴가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 나가는 것이 재료 역학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여기서 하중의 방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도 연계해서 살펴보죠. 자, 작용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이 있다. 그래서 인장하중과 그 다음에 압축하중이 있다. 자, 인장하중은 뭡니까? 인장하중은 말 그대로 잡아당기는 거죠. 어떤 여기에 재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이렇게 인장시험을 해서 이와 같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재료가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다 크램핑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크램핑 해가지고 이렇게 하중을 잡아당기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인장하중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하중이다. 잡아당기는. 자, 당기는 하중을 우리가 인장하중이고 압축하중은 뭐죠? 누르는 하중이죠. 누르는 하중. 그래서 이건 누르는 하중이다. 누르는 하중을 우리가 압축하중이다. 즉 다시 해서 여기서 어떤 베이스가 있고 여기서 이런 어떤 하중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것이 더 줄어들겠죠. 이와 같은 어떤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압축했다. 압축하중을 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압축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의 기둥들이 있겠죠. 그런 그 구조물의 기둥을 우리가 압축하중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과 압축하중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것. 이와 같이 잡아당기는 하중을 우리가 인장하중이다. 인장하중. 또한 이와 같이 누르는 것. 누르는 것을 우리가 압축하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하중이 있어요. 전단하중. 전단하중은 방향이 서로 다른 하중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우리가 전단하중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겠죠. 우리가 가위로 어떤 종이를 자른다. 어떤 물건을 자른다. 그런 상태가 전단하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굽힘하중이다. 굽힘. 굽힘하중이 있습니다. 굽힘하중.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밴딩하중이라고 그러죠. 밴딩. 밴딩. 자, 밴딩하중. 밴딩하중. 뭐 이렇게 밴딩 로드.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밴딩 로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스어. 스어 로드.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이것은 텐셜 로드. 뭐 이렇게 부르죠? 텐셜 로드. 이렇게 부르고. 이건 뭐죠? 이건 컴프레시. 컴프레셔 노드. 컴프레시블 로드.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같이, 영어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밴딩은 말 그대로 굽힘이죠. 굽혀. 굽혀지는 거다. 그래서 하중이 이제 받으면은 이와 같은 어떤 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빔이 있을 때이 가운데서 하중을 이렇게 P라는 하중을 가하면 어때죠?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런 모양으로. 이걸 우리가 밴딩 하중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비틀림 하중 있죠. 비틀림 하중. 자, 네 번째는 비틀림 하중이 있습니다. 비틀림 하중.
자, 비틀링 하중은 우리가 트위스팅 로드라고 그러죠. 트위스팅. 그래서 트위스팅 로드다. 이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린다. 비틀. 비틀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여기 어떤 축이 있습니다. 축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하중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걸 비틀어준 거예요. 회전시키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죠. 비트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뭐 꽈지겠죠. 이런 꽈배기처럼 꽈지는 거죠. 여러분들 꽈배기 아시죠? 꽈배기처럼 꽈지는 그런 하중을 우리가 결국은 비트림 하중이다. 그래서 이 비트림 하중은 어떻게 되죠? 회전축에서 발생하죠. 회전축. 회전축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회전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동축이 있고 원동축이 있고 그 다음에 종동축이 있죠. 동동축. 자, 종동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축은 어떻게 되죠? 원동축은 모터라든가 원동기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토르크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원동축입니다. 그러면은 종동축은 뭐죠? 그 토르크 에너지를 받아서 E라는 쪽을 우리가 종동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 원동축이 회전하는데 종동축에게 종동축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면 바로 회전한 것이 아니고 축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비틀림이 발생한다. 그래서 비틀림을 이기고 그 부하를 이기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종동축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비틀림 하중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응력. 자, 응력 변형률 선도다. 변형률 선도. 자, 응력 변형률 선도. 자, 응력 변형률 선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응력 변형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시그마 응력을 시그마라고 그러고 변형률을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응력 변형률 선도가 있다. 자, 여기서 응력 변형률 선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좀 더 이것을 더 이렇게 리얼하게 그리면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는 이면은 여기가 입실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 P면은 여기는 델타. 델타. 이와 같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은 커브가 나온 것은 이거는 영강입니다. 영강. 영강일 때는 이렇게 커브가 나오고 영강이 아닌 주철 같은 거나 또 뭐 항동 같은 거나 이것은 이와 같이 커브가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은 항복점이 없다. 항복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그러죠. 항복점. 이런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이 하나 있고 또 이와 같은 패턴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은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선도는 영강일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나지만 주철이나 뭐 항동이나 이런 비철금속 이런 것들은 항복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비례 한도가 있어요. 비례 한도. 그래서 여기 0점이고 여기서 A까지 여기를 우리가 비례 한도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비례 한도. 비례 한도 혹은 탄성 한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나타나는데 사실은 여기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비례 한도가 있고 비례 한도. 또 하나는 탄성 한도. 이렇게도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비례 한도는 말 그대로 거의 여기는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죠. 수직으로. 선형적이다. 여기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이렇게 좀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항복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뭐죠? 탄성한도. 거기까지를 우리가 탄성한도. 탄성한도. 그러니까 비례 한도는 여기서 여기까지지만은 탄성한도는 또 범위가 어떤 더 넓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패턴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례한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비례한도는 어떻게죠? 신과 그 다음에 신과 신장량 혹은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적으로 선형적이다. 선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형적이다. 자, 선형적이라는 것은 거의 직선 형태로 이와 같이 직선 형태로 또 비례가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항복점 있죠. 항복점이. 윌딩 포인트라고 그러죠. 윌드 포인트, 윌딩 포인트. 그래서 시그마 YP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항복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B가 있고 C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점, 항복점. 자, 항복점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윌드 포인트 혹은 윌딩 포인트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항복점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재료가 계속 힘과 힘을 가하면은 어떻게죠? 재료가 버틸려고 하겠죠. 재료가 계속 버티면서 조금씩 조금씩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계속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재료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면서 어떤 그 크리티컬 포인트, 도저히 예를 들어 계속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복적이라는 것은 최후에 버틸 수 있는 한계, 그것이 바로 항복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강에서는, 마일드 스틸에서는 여기서는 상항복점과 하항복점 두 개가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란다. 그래서 항복점은 재료가 최후로 견딜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그래서 하나는 뭐죠? 하나는 상항복점, 하나는 하항복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B를 우리가 뭐라 하냐? 이거는 일딩 포인트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C를 어떻게 좀 로우어 일딩 포인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항복점과 하항복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최후 강도, 이 부분이 이제 최후 강도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시그마 U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극한 강도, 최후 강도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결국은 파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 그래서 항복골 지나면 재료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곡선을 그리다가 점 D점에 이르러 응력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D점에 대해서 최대점, 이거 극한 강도가 되겠죠. 극한 강도. 극한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고 그 이유는 그냥 늘어나다가 점 2에 파단된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파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다시피 하중의 변화가 많지는 않는데 사실은 입실론의 변화, 늘어나는 어떤 그 상태는 상당히 속도가 이렇게 길게 많아진다. 길게보다는 늘어나는 길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재료가 좀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포기하는 상태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쌀을 20kg을 계속 옮기라고 그랬는데 그걸 옮기다가 어느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서 못 옮기죠. 그와 같은 상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법이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도 이제 주철과 같은 거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0.02%, 0.2%, 0.2%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여기서 0.2%를 직선으로 가지고 만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항복 강도로 이렇게 또한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여기서는 항복점이 뚜렷한데 이와 같이 주철과 같이 항복점이 뚜렷하지 않는 것에 항복 강도, 항복 응력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가? 그것은 0.2%의 그 우리가 변형률을 가지고 직선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항복 강도와 응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용 응력과 안전율입니다. 허용 응력. 자, 허용 응력과 안전율 다 중요합니다. 허용 응력과 안전율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리가 안전율. 자,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강도를 계산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의 어떤 상태를
거기 하중에 얼만큼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재료의 두께라든가 길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에 얼만큼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용력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기계 혹은 구조물이 각 부재에 실제로 생기는 응력은 그 기계나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탄소한도 이하의 값이어야 한다. 탄소한도 이하의 값이어야 된다. 이러한 제한 내에서 각 부재에 실제로 생겨도 무방한 또는 의도적으로 고려해주는 응력을 우리가 허용응력 혹은 사용응력이라 한다. 그래서 고려, 어떤 그 의도적으로 고려해주는 응력이다. 의도적으로 고려하는 응력. 고려하는 응력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허용응력 혹은 사용응력이라 한다. 사용응력. 사용응력이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응력은 부재에 생겨도 안전할 수 있는 최대응력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응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조물에 그것에 적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응력을 우리가 허용응력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료에 따른 허용응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료에 따른 허용응력. 그래서 재료에 따른 허용응력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는 연성재료의 허용응력은 어떻게 되는가? 연성재료. 연성일 때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연성일 때는 시그마 W로 우리가 허용력을 나타내고 이것은 항복응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안전계수와 항복응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연성재료일 때 우리가 안전계수를 구하는 것은 허용응력 부분의 항복강도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성재료일 때는 우리가 안전율, 세프티, 여기서 S는 세프티 팩터입니다. 그래서 안전율은 허용응력의 항복응력이 되겠고 치성재료일 때, 치성재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치성재료일 때는 시그마 W는 S분의 시그마 U로 돼서, 그래서 극한 강도로 되죠. 극한 강도. 최후 강도, 최후 응력, 극한 응력. 극한 응력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건 극한. 극한이죠. 극한 응력이 되겠고, 얼티메이트. 최후 응력. 그 다음에 이거는 항복 응력이죠. 항복 응력. 그래서 영성 재료와, 그 다음에 치성 재료에 우리가 세프티 팩터. 안전율을 구하는 그 응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율입니다. 안전율. 안전율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율입니다. 자, 안전율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허용력을 제한한 기본상은 재료의 인장강도, 항복종, 피로강도, 크리프강도 등 이런 재료들의 강도들을 기준강도, 기준강도라고 이 기준강도와 허용력의 비율을 우리가 안전율이라 한다. 그래서 안전율을 우리가 뭘로 나타냅니까? 우리가 S로 나타내죠. S. S로 나타내는데 허용응력분의 어떻게 되죠? 기준응력이 되겠죠. 기준강도나 응력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복강도가 항복응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극한응력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연성일전에 그 항복응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성제일 때는 극한응력이 들어가서 우리가 세프티 팩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가 고려사항, 안전율에 우리가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죠? 하중이 어느 정도가? 하중. 하중의 크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중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부식의 분위기는 어떤 조건인가? 악조건인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악조건이 아닌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료 강도가 불균일한가? 균일한가? 재료 강도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료의 내부에 불순물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것은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 효과와 노치 효과. 노치가 있는가 없는가? 노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 응력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열처럼의 표면 다듬질, 표면 다듬질이 매끄러운가 혹은 거친가, 거기에 따라서 노치 효과가 또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모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거기에 두 번째 하중의 종류. 하중의 종류가 또한 중요합니다. 하중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하중의 종류는 정하중이 있고, 정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반복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교본하중이 있고, 또한 충격하중이 있고, 이와 같이 하중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정하중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계속 정적인 상태에서 있는 그런 하중이 계속 가해질 때. 그 다음에 반복하중은 어떻게 되죠? 인장과 압축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하중을 우리가 반복하중이다, 이와 같은 어떤 하중이 되겠죠. 교본하중은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상태지만은 예측을 불허하지 못하는 하중이다. 그 다음에 충격하중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확 이렇게 하중이 올라가는 상태죠. 불규칙적으로 이런 하중이 됐을 때 어떤 구조물에 어떤 하중이 작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본하중과 충격하중입니다. 특히나 이 교본하중에 상당히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주 구조물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구조물에 여기서 크리프 현상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죠. 피로 강도 크리프 현상.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로 강도는 뭡니까? 피로 강도. 자, 피로 강도. 피로 강도는 방금 하중의 어떤 종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피로 강도는. 그래서 피로 강도 용어를 제가 잠깐 설명하죠. 자, 피로 강도와 그다음에 크리프. 크리프 강도. 자, 피로 강도는 뭐냐면은 하중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피로 강도는 뭐죠? 작은 어떤 하중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그 구조물에 가했을 때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피로라고 하고, 피로 강도라고 하고, 크리프 강도는 뭡니까? 이것은 어떤 고온의 상태에서 작은 어떤 하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중을 갈 때 구조물에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 강도다. 크리프 현상이다. 그때 가하는 하중이 크리프 강도다. 또한 그때 가하는 하중이 피로 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용어가. 자,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재료 역학의 여러 법칙입니다. 여러 법칙. 자, 여러 법칙입니다. 재료 역학은 어떤 법칙들이 있는가 살펴보죠. 재료 역학에서. 자, 첫 번에 훅스로가 있죠. 후크의 법칙이 있습니다. 후크의 법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입실론이다. 이입실론. 자, 시그마는 응력이라는 것은, 응력이라는 것은 세로 탄성계수. 이건 세로 탄성계수죠. 탄성계수. 탄성계수. 그 다음에 변형률. 변형률. 변형률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 공칭 응력. 공칭 응력과 그 다음에 공칭 변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변형률. 자, 우리가 공칭 응력은 어떻게 나타나니까 시그마 제로로 나타내는데 원래의 단면적에다가 그때의 어떤 가해지는 하중으로 우리가 나타낸 것이 공칭 응력이다. 그래서 공칭 응력으로 우리가 다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공칭 변형률. 공칭 변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입실로는 L0분의 델타의 어떤 관계다. 그래서 최초의 원래의 길이, 원래의 길이에서 그 다음에 신장량, 변화량을 우리가 길이의 어떤 변화량을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공칭 변형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신장률과 단면 수축입니다. 신장. 신장률과 그 다음에 단면 수축률. 단면 수축률. 자, 단면 수축률. 수축률과 신장률. 이것은 우리가 신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신장률은 델타로 나타내죠. 델타. 델타로 나타냅니다. 델타. 그래서 델타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길이에서, 그 다음에 원래의 길이에서 마지막 길이, 마지막 길이를 빼주면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곱해줌으로써 신장률이 되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0는 변형결의 표정거리고, 그 다음에 L은 파단으로의 표정거리다. 그래서 이것이 더 길이가 더 길겠죠. 그 다음에 감소율, 단면 감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단면 수축률, 단면 감소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사이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뭐죠? A0분의 그 다음에 A0에서 그 다음에 A를 빼준 거. 여기서는 A0가 애 앞에 있죠. 단면 감소율이니까 처음에는 단면 A0가 크겠죠. 컸는데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죠? 단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비틀림의 비틀림 실험. 비틀림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죠. 자, 타우는 니 거로 지 감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는 니 거로 이 입실론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다 능력이 되겠죠. 전다 능력. 전다 능력. 전다 능력은 우리가 시그마에서는 세로 탄성계수인데 여기는 G는 뭡니까? 가로 탄성계수다. 가로 탄성계수. 가로 탄성계수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단 변형률이 되겠죠. 이것은 전단 변형률이다. 전단 변형률. 변형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시그마는 이입실론, 이것은 변형률인데 이건 사실은 세로 변형률입니다. 세로 변형률. 이와 같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방성질의 제로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탄성계수, 등방성, 등방성인 경우 E와 G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G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1, 가로 열고 1 플러스 뉴분의 그 다음에 E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E는 세로 탄성계수고 거기 뉴는 포화송의 B입니다. 포화송의 B. 이거는 포화송의 B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죠? 연성과 경도가 있어요. 연성과 경도. 자, 연성이 있다. 경도가 있다. 연성은 물론 정도죠. 연성은. 제로가 변이 파괴될 때 소성의 변이 정도를 나타낸다. 연성이 있다. 그래서 잘 연성이 좋다 그러면은 잘 늘어난다는 거예요. 경도는 어떻게죠? 경도는 단단한 거죠. 재료의 어떤 저항성을 나타낸다. 하드니스. 그래서 단단한 정도를 우리가 경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성은 질긴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 질기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괴 인성은 균열이 존재한 재료에 대한 파괴의 저항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이론은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고 또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